안녕하세요, 수다입니다. 오늘은 농심 누들핏 육개장 사발면 맛이랑 김치 사발면 맛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농심의 대표 라면인 육개장 사발면이랑 김치 사발면이 부담없는 가벼운 칼로리로 출시된 라면인데요. 보시면 패키지에도 이렇게 칼로리가 써있는데 국물까지 다 먹어도 육개장 사발면 맛은 125칼로리, 김치 사발면 맛은 130칼로리래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여기에 식이섬유 1500mg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라면이 육개장 사발면이랑 김치 사발면인데 맛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. 그럼 바로 조리해올게요. 이렇게 조리가 다 되었고요. 면이 당면이에요. 제가 또 면 중에 당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한 5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배고프니까 일단 빨리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육개장 사발면 맛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와! 이 육개장 사발면에 들어있는 소용돌이 어묵도 똑같이 들어있어요. 와! 와. 와, 이게 면은 다르지만 국물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이번엔 김치 사발면 맛 먹어볼게요. 와, 너무 맛있다. 기존 김치 사발면보다 더 맛있는데요? 둘 다 국물 맛은 비슷해서 되게 친근한 맛인데 이게 또 면이 다르니까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? 너무 맛있다.
와, 진짜 맛있다. 벌써 5개 다 먹었네. 소용돌이 와 먹어.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벌써 마지막. 너무 아쉽다. 진짜 호로록 호로록 쑥쑥 들어가요.
오늘은 이렇게 농심에서 새롭게 출시된 누들핏 육개장 사발면 맛이랑 김치 사발면 맛 먹어봤는데요. 둘 다 기존의 육개장 사발면과 김치 사발면이랑 국물 맛이 되게 비슷했는데 면이 밀가루가 아닌 녹두가 들어간 당면이라 확실히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. 야식 땡길 때 제일 간단하게 먹기 좋은 게 라면이잖아요. 라면 대신에 라면과 맛은 비슷하고 칼로리 부담 없는 누들핏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친근한 국물 맛에 또 제가 좋아하는 당면이라 앞으로 자주 사 먹을 것 같아요. 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